아,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콜마 B&H 34,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콜마 B&H요? 예. 네. 아, 이것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예, 산지도 오래됐고요. 네. 뭐 이런 게뭐 한두 개겠습니까? 뭐저 역시도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이 시장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죠, 그죠? 근데 이 시장에 대한 우리가 부분에서 또 자신이 있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이 불확실성이나 시장의 어떤 분위기 기조가 바뀌고 상승장이 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스로도 수익 낼수 있고 좀더 빠르게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자신감이 붙고 저의 패턴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좀더 빠르게 이제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정을 해 나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콜마 B&H 같은 경우 재무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는 굉장히 적죠, 그죠? 유동성을 할수 있는 자본도 있고 기업 자체도 일단 탄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위탁도 맡긴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제 판매 수요나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실적으로 애터미라는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쪽에서 어떤 골수적인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적인 부분들이 감소한 것도 많고 시장의 어떤 위축성도 많지만 아, 그룹사가 요즘 좀 괜찮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이 기업도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응이 아니라 올라오고 난 이후에 대응성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가격 18,000원 정도 됩니다. 18,000원 정도요. 여기 가격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대응을 준비 10%니까 다음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 다른 10%를 여기다 보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다른 쪽의 섹터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반도체가 없다라고 하면 반도체 정도에 여기에 추가 대응할 거를 같이 싸져 있는 거를 다른 쪽의 섹터에다가 어느 섹터가 주도적일지 모르는 부분에서 결국 대형주 쪽의 주도 섹터가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반도체 쪽에 하나 좋은 기업 하나 사놓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내려가더라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적극적인 포지션에서 내가 손절 잡고 적극적으로 사놓고 기다려 볼 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의 저점이 나중에 1년 뒤에 보면 가장 낮은 저점이 될수 있는 게이 바닥이라는 어떤 기점이잖아요. 셀트리온 또 최근에 이슈가 이게 단발로 끝날 이슈는 아니에요. 분명히 서정진 회장이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데 쓰시는 게 낫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쪽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홀딩하시고 18,000원 위쪽에 왔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추가 대응이나 흐름성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때 그 정도 올라와야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18,000원 오면은 전화해 주시거나 그때 이제 대응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